이분이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를 설명하는 그 유일한 분인데요. 그 베를린에 있는 공대에서 이 분야를 하기로 하시고 이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영상을 한두개 정도 찾아보시면 쭉그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실질로 이게 그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웨이브 필드 신테시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특징들을 몇 가지 좀 보면 앞에 그이 박사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컨셉이 어떤 포인트 소스가 있으면 여기에서 마이크로폰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수음을 할수 있다면 반대 방향의 똑같은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그 이게 전파되고 있는 웨이브를 이렇게 모사를 할수 있다는 게 기본 컨셉이 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가상의 그 소스로부터 나오는 음들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가 가장 기본적인 시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성이 그 가장 큰 특징이 버추얼 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이 공간 내에서는 청취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, 또 여기에서는 그 버추얼 소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베이스한 방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가장 단점은 무수하게 많은 스피커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스피커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. 역사로 보면 스테인버그하고 스노우라는 분들이 1930년도에 만들었다고 하고요. 기본 컨셉은 어쿠스틱 커튼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이 쭉 발전을 해서 1998년도에 88. 1988년도에 번트 아웃이라는 버크 아웃인가요? 예, 이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스피커로 이렇게 재현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쭉 개발을 했었고 이름을 웨이브 프론트 신시시스라고 붙였는데 실제로 이 방법은 WFS라고 해서 광의로는 웨이브 필드 신시시스고요.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웨이브 프론트 신시시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어리로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이겐트의 원리라고 해서 이게 무수히 많은 소스들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웨이브 프론트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포인트 소스들을 표현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컨셉이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그 엠비소닉에서도 사용했던 키리오프 헤르모츠 인티그레이션이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 키리오프 헤르모츠 인티그레이션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중에서 모노폴과 다이폴로서 서피스를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원하는 프레셔를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이폴의 부분들을 없애버리면 가장 간단하게 모노폴로서 표현되고 이것을 레일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를 유한계의 그 스피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한계의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더 간단한 방식으로 수학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예를 몇 개를 좀 찾아봤었는데요. 여기가 이렇게 원형으로 실린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했던 시스템들이고요. 그게 200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,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공연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820, 832개의 채널을 이용했고, 뭐 스피커는 2700개 썼다고 했고요.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WFS의 이그잼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공대에 들어있다. 그리고 2011년도에 어나운스 된거 보면 그 아마 컨셉적으로 이렇게 구현한 것 같은데 아우디에서 이렇게 깔아서 WFSA로 이렇게 시스템을 꾸몄다는 예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그
많이 쓰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평면 TV에서 이렇게 어레이로 스피커를 달고 원하는 포인트에 혹은 아니면 이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들도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제약점 전략이나 아니면 풀어야 되는 숙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방이 작을 때는 그 방이 그래서 이렇게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인트 소스나 아니면 그 스파스의 어떤 마이크로폰으로서 측정한 것들을 큰 문제 없이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공간이 커져지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잔향이라든지 앰비언트를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를 통해서 다 구현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마이크와 앰비언트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해서 사용하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그뭐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하고 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파라메터들을 추출을 해서 그 파라메터들을 이용을 해서 CCC를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메저링 되어 있던 포인트 소스와 잘 합쳐서 구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1번 정답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? 임펄스 음답은 여기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폰이 있죠. 이 마이크로폰하고 깔아놓은 스피커 간의 모든 그 임펄스를 다 지어서 걔를 컨볼루션을 하고 이두 개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원하는 앰비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아까 모든 스피커 동시에 틀어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마이크로폰 해가지고 임펄스 음답을 측정하는 거예요? 그렇죠. 한 포인트 한 포인트, 그러니까 내가 설치했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각각의 스피커들을 다그 임펄스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, 그러니까 그 특성들을 측정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웨이브 필드 신시시스에서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그 엘리어싱이 생긴다는 문제인데 이것을 잠시 보면 만약 이렇게 스피커가 어레이가 됐고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옆에하고 옆에 스피커 간의 간극에 의해서 원치는 않은 다른 어떤 허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허상에 대한 주파수는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스피커 사이의 간격이 17cm가 된다면 1km 이상에서는 허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쭉 스피커 어레이를 둬서 썼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주파수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파를 만들어 내었었는데요. 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파형이 되지만 가까이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는 거죠. 얘가 결국은 알리아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뭐 상당히 엉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이렇게 골로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. 이렇게 약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다. 하지만 이 시스템을 언제나 쓸 때는 꼭이 알리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쓰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제안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스테레오를 이용을 해서 재현을 하고 낮은 주파수에서는 그러니까 이 알리아싱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WFS를 쓰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. 지금 이거는 주파수가 뭐예요? 이건 주파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낮은 주파수일 것 같은데. 위원님, 지금 여기 얘기가 그 음원 소스, 개별 음원 소스의 사이즈가 작으면 알리아싱이 생길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, 결국에는. 그렇죠. 이 스피커 간격들이 더 촘촘하게 박으면 박을수록 주파수가 높아져서 알리아싱이 안 생기는데 덤성덤성해지면 그렇게 17cm 정도만 만들더라도 1km 이상에서는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LED 생길 수 있는 주파수는 이거는 상수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변수가 델타X하고 이 각도 우리가 원하는 각도 있잖아요. 이 각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거 수직으로 많이 보내 일로 보낼수록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, 그렇죠? 각도 커질수록 그리고 델타X니까 스피커 간격하고
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평면파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하면 좀 편한데 반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옮기면 좀 어렵겠네요. 자,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스피커의 숫자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공간이 작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공간이 넓어지면 곱하기 이 스피커의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생 공간하고 유한계의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잘 고민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 자체는 가상의 음원이 멀리 있었을 때 그 웨이브 프론트라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만일 스피커하고 그 청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가까운 스피커 위치에서는 큰 문제, 먼 위치에 있었을 때는 먼 위치에 있는 가상의 음원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상의 음원을 생각하면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정보하고 오디오의 정보가 이런 그 소리의 크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상적인 시스템과 설치된 시스템을 해석을 통해서 작아지는 스피커의 음량들은 음량 보정을 통해서 보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.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. 이것이 레벨에 대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피커들을 이렇게 쭉 설치를 하는데 이 코너에 엣지가 생기면 결국은 웨이브에서 뭔가 이렇게 점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엣지를 주면은 조금 나아진다. 그리고 이 방법도 결국은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그 스피커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평면파들이 쭉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이런 또 하나의 파형이 생겼죠. 결국은 이 엣지에서 뭔가 디스컨티뉴티에서 쇼크가 생겨서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파가 실제로 존재는 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요 끝에 부분에서 음량을 더 내든지 아니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음량들을 줄여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. 그래서 특히 엣지 부분을 조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스피커의 엣지 톤하고 상관없는 사이인가요?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. 네. 결국은 지오메트리가 급속하게 변하는 부위에서 뭔가 차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인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포지션 디펜던트 필터링. 이거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댈 때하고 멀리 댈 때 뭐 그 마이크의 특성에 따라서 베이스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고요. 가까운 곳에서 음원이 있었을 때는 베이스가 부족을 하고 만일 스피커가 먼 위치에 있을 때는 음원은 큰 문제는 없다. 그리고 만일 가상의 음원과 스피커가 일치할 때는 보상은 필요 없다는 거죠. 결국은 그 스피커의 그 가상 음원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부족한 베이스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지 된다. 그래서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또 해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필터로 만들어서 그 필터를 실제로 이렇게 신시시스를 할 때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것은 음원의 종류나 웨이브 프론트의 방향이나 스피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해석을 해줘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스피커의 다이렉티비티인데 이론상에는 이 WFS에서는 모노폴이나 다이폴이라는 스피커로 가정을 하고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스피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이렉티비티가 중요하다. 특히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오버 지점에서의 페이스의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의 페이즈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오브 리프로덕션 룸. 실제로 이 WFS라는 것은 방 자체가 무양실일 때 베스트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꾸밀 때 그 방을 무양실로 꾸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
룸 반사로 인해서 원치 않는 에너지가 청자에게 도달할 수가 있고, 결국은 룸 반사로 인해서 가상의 어머니,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어머니 또 하나가 생길 수가 있다. 그래서 가장 좋기는 룸을 반사가 없게끔 처리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. 만일 완벽하게 반사를 없게 없을 수는 없다면 디퓨즈 필드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낫다.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약간 더 풍성해지고 또 스파셜에 대한 알리에이싱이 조금 완화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들을 디퓨즈로 좀 처리를 해라. 이렇게 리코멘드를 하고 있고, 첫 번째 우리가 확산판을 다 달아야 된다. 그렇죠. 얘기죠.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도 보면 스피커가 있고 뒤에는 다 확산판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같은 개념으로 그 공간들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야외 공연장이나 야외 그 스튜디움 같은 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어레이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굉장히 큰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 스피커에서 이쪽으로 도달하는 소리와 이쪽 스피커에서 이렇게 도달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 시간차가 발생을 하면 에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 결국은 사람들은 그 웨이브의 필드를 느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에코로 느낀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어레이들을 몇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이쪽만 튼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쓴다. 서브 디비전으로 나눠서 쓰는 방법들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럼 그 WFS가 어떻게 돼? 그러니까 완벽한 WFS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건 그냥 벡터베이스도 아니면 그냥 페어와이즈 필링 같은데 꾹꾹만 반응을 한다. 결국은 이 WFS가 가장 큰 문제가 큰 공간에서 이런 방법들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가장 약점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이승 교수님이 엘리사를 가지고 동인 에버랜드에서 있잖아요. 거기서 굉장히 학교 운동장 관한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가지고 있는데 뭐 무슨 필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가 볼 때 너무 크면 이거 에코라든지 근접음 효과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좀 근접음이라는데 선행음 효과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?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게 들렸다고 수백 명이 한 이런 장소에서 한 얘기 있다. 그런 거는 또 WFS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한 30m 이상이 돼버리면 AV 일체감도 일단 안 맞을 뿐더러 아까 무슨 에코로 들리는 게 있잖아요. 뭐 이제 구간이 틀어진 게 있잖아요. 그쵸? 0.1초 이상이 되면 에코로 들리거든요. 따닥 따닥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. 그 30m 이상 스피커에서 벗어나버리면 근데 큰 데가도 30m 벗어날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스튜디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단 시간적으로 먼저 소리가 작다 되면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스테이셔너리한 소리는 또 괜찮고요.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올 땐 괜찮은데 트랜지언트하게 이렇게 막 날 때는 특히 이 영향들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게 WFS를 설치한 시스템들은 보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시스템들이 꾸며져 있는데 이 높이에 대한 정보들이 대부분은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. 만일 쓰고 싶다면 이 밑에 평면에 있는 것은 좀 촘촘하게 박고 위로 올라갈수록 듬성듬성하게 박아라. 왜냐하면 사람의 귀는 높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고요. 얘는 버지니아 텍에 있는 큐브라는 시스템인데 얘도 보니까 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주로 이렇게 시각적인 것들을 이렇게 뿌려주고 이 전체 공간의 소리를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리프로덕션 한다. 우리나라 공연장들이 블랙박스 형태를 갖고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창작 공간 만들어주는 거랑 같은 게 저거는 저도 WFS를 했대요? 네네. 수직 방향으로 WFS를 했다고요? 그렇죠. 대신에 수직은 그렇게 이렇게 채널을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밑에 V로 했을 것 같은데 수직은 수평만 기높이만 WFS를 한다. 아니요, 얘는 위에도 이렇게 스피커를 다 달아서. 달았는데 네네. 여기 위쪽은 V맵을 하고 여기만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공연했던 거에서도 비슷하게 했었는데요. 아래 채널에서는 한
24개 정도 놓고, 위에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보고 했던 것 같아요. 숫자를 좀 줄여서 이렇게 봤었었는데, 반응, 그때 저희가 구현했던 거는 WFS 룸을 두 개를 만들어서, 이제 귀 높이 레이어랑, 그리고 이제 헤이트 채널 위치에 있는 그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, 그렇게 해서 구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도 해보고,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스팟에서 제공하는 WFS 3D처럼 이렇게 표현해놓은 게 있더라고요. 그때는 이제 V-Bob도 해봤는데, 근데 이거는 전자처럼 보이는데, 전자로 했었을 때 표현 자체가 되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어쨌든 뭔가 WFS로 어쨌든 3D를 표현한다 그러면 기대했던 것들은 위치마다 잘 표현되는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, 이 사진을 봤었을 때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숫자가 적어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. 저희는 물론 스피커 개수 때문에 좀 적게 가긴 했지만, 얘네도 똑같은 네.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쓴 거 같아요. 그게 물리적으로 잘 표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를 줄이고 가는 이유인지.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수평면상에서 레졸루션이, 이게 사실 뭐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받아보는 쪽만 뭐 촘촘하게 하고 옆에다 이렇게 하도 된다고 했지만, 이거는 지금 이게 무대가 없잖아요. 그렇죠? 어디가 무대라고 정해진 게 어렵잖아요. 전체 이면 모두가 이렇게 다 전체가 무대는 거니까 네. 다 균등하게 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는. 일단은 수평면이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, 근데 고도해졌던 사람들도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. 어쨌든 이게 30도 간격으로 사람 느끼거든요. 그럼 가운데서 필요가 없다고 이거. 어쨌든 이게 레졸루션이 탁탁 떨어지기 때문에 위로 가면 올라갈수록 막 이게 뭐 듬성 듬성 틀어 다 못 느껴. 촘촘하게 하는 게 그냥 돌마버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그냥 그 사람의 그 공간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, 이것도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. 위에 있는 것들은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.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, 이 밑은 WFS를 사용을 하고, 이 위로는 벡터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저도 그래서 아까 벡터 방식이 아닐까요? 아까 그것도 보면, 이렇게 보면 위에는 한 개밖에 없잖아. 그리고 여기 두 개 있다가 여기 좀 이쪽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쯤에서는 여기 한 네 개 정도만 이렇게 있어도 되고, 요 레이어에서는 한 여덟 개가 있고, 이런 식으로 된다고. 그리고 요 사이는 이렇게 같은 경우는 벡터베이스드 표현해가지고 이 사이는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도.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느끼니까 이건 WFS를 표현해야 될 것 같고, 위를 이렇게 좀 조용하게 WFS 한다는 건데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왜 천장에 꼭대 하나밖에 없었겠어? 이 위를 못 느끼니까. 이 위는 그냥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 몰입감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인 거거든.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억 수준으로 줄어들어요. 차라리 저 위에다 큰 거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. 근데 위에도 또 많이 달아놨던데, 이게 전등인지 스피커인지 명확치는 않은데 스피커 같죠?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위로 갈수록 밑에 있는 이 사람 중에서는 적어도 된다는 거지.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열심히 팍팍 떨어지고. 저번에 그 차이가 굉장히 차이. 근데 사람 일로 보면 뒤쪽에 있는 거 더 많이 생기니까 사실 적게도 있는 거 있는데, 지금 어디를 바라볼지 모르기 때문에 균등하게 본다고 하면, 뭐 예를 들면 수직각도 돼가지고 수직의 90도에서는 한 개, 80도에서는 두 개,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많아져야 된다는 거지.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베이스는 오늘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. 결국은 이 방법은 포인트 소스 아니면 포커스 소스를 오브젝트로 다 잡아서 하는데, 주로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서는 8비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, 수직 정도는 6비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. 그리고 거리는 한 15m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한다.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움직이는 물체는 도플러 효과를 집어넣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그 음량에 대한 것들은 보정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하고 소리에 대한 정보들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것하고, 포인트 소스는 스피커가 이제 배치는 위에다가 이제 음을 배치시키는 거고,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 포커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인데 그 안쪽에 정의시키는데, 스피커가 벽에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음을 정의시킬 수도 이렇게 꼭 나오겠죠.
깜짝 놀랐네요. 거기에 음상을 매치게 만들어. 네, 여기서 매치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영 이렇게 펼어 나가는. 가상 소스가 되는 거죠? 네, 가상 네. 스피커 있는 이건 스피커 위치에 있는 면에 대한 거, 이거는 이제 스피커 있는 안쪽. 그 클레이 헬레벌즈 인테그럴에서 보면 그 파란색 안에 있는 어느 집에도 배치돼 있다 그랬대. 그 안에 있는 그 어디. 아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에 설명된 것들은 보면 그 옴니디렉셔널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각 그 스피커로부터 주파수에 대해서 플랫하게끔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까지에 대한 시간 차이 이런 것들도 다 보정을 하고 레벨을 보정을 해야지 좋은 시스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 마지막에 있는 스피커의 주파수 보정 자체는 그 오디언스의 중앙점인가요 아니면 스피커로부터 여기서 보면 이게 설치했던 시스템 중에 가장 중앙점에 가장 중앙점 예. 옴니 디렉션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라든지 시간 차이라든지 레벨을 보정을 해라. 아, 거기는 그렇게 했대요? 네. 원래는 이제 대표점 한 8군데 정도, 6군데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고 공간 평균을 합니다. 뭐, 그러니까 어디서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.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까 제 같은 경우는 이게 흡음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룸모드가 좀 크기니까 룸모드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작업망 같은 게 룸모드가 빛집에 막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뭐 개인 보장하듯이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했던 유러피안 프로젝트 중에 카루소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WFS에 대해서 좀 어플리케이션 것들이 많이 생겼고 뭐 시스템들이 생겼다는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카루소 프로젝트를 치면 그 보고서 같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네마나 콘서트 플래티늄 플래니테리움 그 다음에 전시장 뭐 테마파크나 자동차 VR 뭐 이런 데서 쓰고 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데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시스템이 너무 헤비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시스템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. 자, WFS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벡터 방식하고 합쳐가지고 두 개를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들도 많이 쓰고 있다. 다음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패닝 툴 아 그리고 이 패닝 툴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패닝 툴을 했었을 때랑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을 했을 때 그 느낌들이 그렇게 아주 잘 매칭이 되지는 않는다. 그리고 저 부분을, 이 부분을 깎여 하려면, 이제, 패닝 툴이라는 것도 이상적인 환경을 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려면, 스피커하고 그 공간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죠. 패닝 툴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됐는데, 그럼 아까처럼 그 공간이 너무 대다하다든지, 뒤에 반사음이 있다라든지, 막, 이런 거, 아, 대다는 거, 반사음 공간이 있다라든지, 막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스피커 자체 음색도 플랫해야 될 거잖아요. 이 음색을 갖고 있으면 안 되나? 무조건 평탄하다고 보고, 설마 자기 음색이 없다는 가정하에서, 외국도 없다는 가정하에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려면, 내가 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, 그렇게 하려면, 아까 이제 그, 각각의 스피커에서, 그 우리가 문화원을 극공에서의 어떤 이렇게 전달 감수특성을 다 보정을 되니, 측정을 해가지고 보정을 다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.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, 그게.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스피커로부터 끝까지 오는 어떤 아까 룸 특성이라든지 스피커 특성을 다 보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 전달 특성에 대한 보정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보정을 정확하게 거치고 나면 훨씬 더 이게 이 차이가 간극이 줄어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 안 하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패닝상에서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작 도구상에서 이렇게 했던 게 그대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.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상당한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 깔려지는 시스템들을 마음껏 이렇게 어세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저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꾸며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있고요.
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 베이스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 아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채널 베이스에서 오브젝트로 가고 있다는 것하고, 그 다음에 WFS는 그 내가 설치했던 환경이 그 환경에 맞는 뭐 직접음이나 반사음이나 디퓨즈 사운드들을 잘 해석을 통해서 이 시스템과 같이 머징을 해서 써야 된다. 그까지가 결론이고, 뒤에 보면 뭐 동영상이랑 몇 가지